네, 안녕하세요. 학업 등에 위치하고 있는 항해도 이북구수라는 도깨비신당 최준호이가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미스터트롯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네. TV 혹시 보셨어요? 저 TV 드라마밖에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분 사주가 궁금해서 이분들이라기 하기엔 좀 그런데 사주를 하나 준비해왔어요. 두분 네. 음력으로 제가 바꿔왔거든요. 한 분은 정동원이라는 얘기고요. 음력으로 바꾸면 2007년 2월 1일생이에요. 네. 그리고 한 명은 홍자먼이라는 분이고 이게 몇 살이에요, 얘는? 2011년 2011년? 05 5월 잠시만요. 3일생이에요. 음력으로 바꾸면. 2011년이요? 네. 매달 며칠이요? 5월 3일이었어요. 이거 둘이 여기 혹시 얘네 혹시 둘이 만난 사이예요? 만난 사이야? 얘네 만났었어 둘이? 네. 근데 얘네 두애 탈 일이 있어 두애. 두 애. 이게 동동이는 얘 나이가 이제 애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얘는 일단 팔자를 봤을 때는 하나가 있다면 얘가 뭐라 그럴까? 나이는 되게 어려. 나이는 되게 어리지만 하나가 있다면 얘가 약간 왜냐면 성격이 소심하면서 낯을 되게 잘 가려 일단. 또두 번째를 봤을 때 좀 가슴속에 좀 아픔이 되게 많아.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나이가 어린데 삐뚤어도 안 나고 그나마 성격 자체가 내가 뭐냐면 약간 노인네 같은 면이 있어. 내가 친구들이 많이 보쌈고 친구들이 보쌈하면 많이 놀아야 되는데 얘는 하나가 있다면 친구들보다 어른들이 사이에서 자랑이 되면 과정이 되게 많은 애야. 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가 있다면 남들이 못하는 거 원래 뭐냐 음악을 못 치면 얘는 음악을 금방 눈썰미만 좋게 금방 터득을 했고 얘 그렇게 그러면 나와. 홍자원 씨는 홍자원군은 좀 여기는 하나가 있다 그러면 얘가 그래. 자취를 봤을 때 나한테는 어쨌든 뭔가를 내가 손을 어디 연결될 일이 있어. 이게 기획사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합쳐진 이제 뜻인 건지 모르겠지만 다만 하나가 있다면은 정동윤에는 빛을 바로바로 바랬단 말이야. 또 반대로 해가지고 얘 봤을 때는 얘 지금 홍자원이라네. 정원이보다는 동원이보다는 어쨌든 자원이가 빛이 조금 덜 받는 건 있어. 동원이는 하나가 있다면 얘 원래는 정원이 자체가 원래 꼬맹이 때부터 내 정원을 봤을 때는 그래. 얘가 나이가 어리지만 하얀서부터 애 같은 경우에는 눈썰미가 좋기 때문에 동원이라는 애가 누군가 집안의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누군지 할아버지 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악기라든가 아니면 노래 같은 걸 내가 눈썰미 봐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고 지금 봤을 때는 내가 나한테 보호막이 생기고 두 번째는 연주 생기고 나를 손잡아줄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자문이 아직까지는 없어. 근데 더 노력하는 자문이야.